많이 하는 동그란 그릇이 보이잖아요.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음력 11호를 동지달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동지란 겨울철에 다더다란 때라는 뜻입니다. 동지는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로서 한 해의 날들 중에서 낮 시간이 가장 짧고 밤 시간이 가장 긴 날입니다. 하지부터 점차 짧아지기 시작하던 해는 이날부터 다시 길어집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태양이 다시 소생한다는 의미에서 이날을 아세 또는 작은 설이라고 부르며 민속명절로 쉬었습니다. 민간에서는 동지가 음력으로 11월 초순에 돌면 애동지라고 했고 초순이 지나서 돌면 으로동지라고 했습니다. 올해의 동지는 12월 22일, 음력으로 11월 29일로서 으로동지입니다. 동지엔 거울풍소 팥죽을 대게 끓여 차름차름 담으면 빛깔도 거울시고 꼴을 타서 후룩후룩 마셔나 보. 집집마다 서로서로 팥죽도를 보내니 백발의 늙은이도 흐뭇이 기뻐하니. 옛 시인이 남긴 시구절을 통해서도 우리 인민들이 오랜 옛날부터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먹는 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왔으며 이웃들 간의 우의도 두터이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동지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백미를 깨끗이 씻어 2시간 정도 불고 넣습니다. 팥은 7배 정도의 찬 물을 넣고 삶습니다. 처음에는 생불에서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추고 약한 불에서 풍 부를 때까지 삶습니다. 팥을 삶는 동안 새알심을 빚습니다. 동지죽 만드는 방법은 지방마다 거의 비슷한데 새알심을 만드는 재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류역사 자료에 의하면 볼방지대에서는 찹쌀이나 찰수수로 가루를 내서 새알심을 빚었고 함경도를 비롯한 산간지대에서는 감자로 새알심을 빚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찹쌀 가루를 가지고 새알심을 빚겠습니다. 찹쌀 가루는 끓는 연한 소금물로 익반죽합니다. 익반죽한 똑반대기를 조금씩 떼내서 직경이 2 내지 2.5cm 되게 덩그랭이를 빚습니다. 새알심은 끓는 연한 소금물에서 삶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새알심의 쫀득쫀득한 맛이 더 잘 살아나게 되고 모양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새알심들이 익어서 떠오르면 찬물에 살짝 담그었다가 건져 넣습니다. 금이 가면서 파달들이 터지면 팥이 풍 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팥이 무르면 한김 식힌 다음 채로 팥껍질을 걸러냅니다.
꼽질은 먹을 때 깔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내야 팥죽의 맛을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가마에 앙금을 안친 온물과 백미를 넣고 센불에서 끓입니다. 이때 팥물을 백미의 5 내지 6배 정도 되게 충분히 잡고 서서히 끓여 구수한 맛이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끓어오르면 불을 낮춥니다. 이때부터는 밑부분이 타붙지 않게 슬슬 저어주면서 뚜껑을 열고 끓입니다. 쌀알이 퍼지기 시작하고 중물이 까르해지면 빚어놓았던 새알심과 팥앙금을 넣고 한 소금 더 끓입니다. 소금을 넣어 팥죽을 완성합니다. 따끈한 동지죽은 시원한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이 더 잘 살아납니다. 12월의 추운 날씨를 민족의 독특한 향취로 후덥게 해주는 동짓말. 어느 가정에서나 연연히 새겨오는 우리의 민속 풍습입니다. 여러분, 민속 명절 동짓날을 즐겁게 보내십시오.